밀크초코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텐팅. 오늘은 텐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크초코에는 여러 개의 오류들과 수많은 잼민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현질러들, 그리고 잼민과 티베러, 지구의 중간에 약한 인류가 이 게임에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탄팅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왜 탄팅이 존재할까요? 일부러 파라디소가 탄팅을 만들었다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게임을 만들게 된다면 버그나 실수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고의가 아닌 일종의 제작 오류라고 합니다. 그럼 왜 파라디소는 많은 문의에도 불구하고 왜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았을까요? 유저들의 잘못이다. 유저들의 잘못이란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탄팅은 파라디소가 현실처럼 제작하기 위해 비껴 맞추거나 빨리 맞출 경우엔 탄의 데미지를 입지 않는 형식으로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의견이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파라디소가 현실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임에 있듯이 종종 현실 같지 않는 구성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의견도 가능성은 있네요. 탄팅은 총에 문제가 있다? 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의 종류는 랍도 있고, 저격총도 있고, 샷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종류 중 어떤 것에도 탄팅이 나기가 마련입니다. 어떤 것을 써도 탄팅은 무조건 난다는 것입니다. 탄팅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류인지 고의인지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답은 페이스북에 묵묵히 있는 파라디소를 찾아가서 멱살을 문의를 해보시거나 질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간지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펄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